존스키캐니언의 어퍼폭포를 소개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존스턴 캐니언. 저희가 이제 그 입구고요. 이거 또 무료죠? 네, 무료예요. 무료예요. 지금 150주년이라. 예. 존스턴 캐니언. 왜 이렇게 외국 나무 길죠? 여정 나올 것 같아. 야, 이게 표지판 나왔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어퍼. 아, 이게 어퍼. 어퍼. 이게 로퍼. 우리나라도 폭포가 많잖아. 많죠. 제주도에 가면 편제형 폭포랑 뭐 있지? 저기 서울역 가면은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칙칙 퍽퍽. 처음 봤다잖아 한국에서. 왜 이래 갑자기. 적당히 해. 아니 이게 숨이 아 우리가 힘든 이유를 알았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저 형이랑 가니까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 진짜 절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네. 네, 네. 직원이 박건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게 이건 진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지, 너랑 나랑. 맞아요.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어? 왜? 얼었어. 그래서 이거 보면. 와, 이 결정이 보여요. 결정이 육각형으로. 아, 형. 어? 가족이 영역 표시한 것 같아요. 수분들이 볼에 이렇게 붙어서. 살얼음처럼 붙어서 손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봐봐라. 아빠, 엄마. 엄마. 아이. 아. 아빠가 좀 더 크다, 근데? 네. 형, 우리도 하나 찍을래요? 그래, 이거 뭐 벽에 낙서하는 것도 아닌데. 아, 엄청 많이 했네. 어, 다 이렇게 찍고 가는구나. 네, 다 이렇게. 저기 찍고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네. 형, 우리도 하나 하자. 우리도 하나 하자. 내가 아빠, 아들 느낌 어때요? 그럴까? 네. 평생 가지. 달라 죽는 거 아니야? 그 파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어. 오, 놀랐다. 포인트 크다. 아빠! 제 손이 얼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 얼음이 높고 보세요. 아, 아, 좀 오래 있어야 되네요. 네, 선명하게 저렇게 이제 추억을 한 장씩 남기시는 거죠. 아, 보통 예쁘다, 근데 이쁜데 가면은 또 낙서 막 이렇게 돼 있어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내 지문처럼 내가 왔다 간 거를 딱 새기고 가니까 기념으로. 네. 어머! 저보세요. 어머! 애기들이요. 애기들. 아, 귀여워.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풀어줘야지.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네. 네. 외국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온 듯한. 뭔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오! 오! 우와! 우와! 오! 뭐예요? 폭포가 온 거예요? 오, 네. 네. 속에서 흐르고 겉에가 온 거예요. 아, 무서워. 물 봐. 나도 암벽 등반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저 얼음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데. 네. 너무 맑은데? 와. 이야. 야. 야, 이제 저거 두드림이라고 해야 되니? 저거는 빙하.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드름이. 와. 엄청나다, 엄청나. 형, 이 폭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층, 한층, 한층 얼어서 만들어지고 속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아픈다. 이제 얼음 조심해야 돼 이거. 얼음을 조심해. 둘이 얼굴. 와, 와 네. 물이 너무 맑아. 마실 수 있어요? 물 진짜 깨끗하다. 진짜 깨끗합니다.
그지? 어, 일급수 같은데요? 그럼 그냥 맛있는 거죠, 뭐. 네. 네. 어때요? 야, 이거는 아니라 딱. 진짜 4다수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 그렇다, 진짜. 네. 예. 예. 제가 한번 찍어줄게. 자, 바로 흡입. 그렇지, 아, 먹을 줄 아는데. 아무 냄새 맛 그게 없어. 그냥 냉맛이야. 이게 물이야, 그냥 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 우리 없는 것처럼 너무 영롱하잖아요, 지금. 정말 깨끗한 물. 우리가 이미 속, 이 안에까지 파헤쳤어요. 어허. 그럼 일단은 저희가 좀 이제 또 다르게 저희가 한번 시내로 한번 가봅시다. 시내, 뱀프 시내? 뱀프 시내로. 뱀프 시내. 오케이. 뱀프 시내로 한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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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으러? 네. 네, 이제 밤이 왔죠. 되게 여기가 조그맣구나, 뱀프가. 네, 조그매요. 네.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그매요? 네, 그럼요. 네네네. 아, 나 그렇게 너무 좋아하나? 뱀프에서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제대로 된 데서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지.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거기서 또 가장 극대화. 가장 극대화. Lazy, I wanna be lazy. I long to be out in the 연어죠? 연어. 네. 쌈은 소고기. 자, 내가 오늘 서치를 해보니까 네. 오늘의 추천 메뉴 에피타이저는 샐러드 좀 먹자. 우리 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뭘 하려고 그랬어. 메인은요? 메인은 노선 카리브. 이게 뭐예요? 카리브? 카리브. 카리브 혹시 알아? 카리브 해? 그게 아니라 꿀 이만한 사슴 있지. 이 녹용이 엄청 큰 사슴이 있다고. 오. 캐나다의 연어가 또 유명하다. 연어? 근데 한국에서 우리 솔직히 나는 연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연어를 사 먹거나 찾아가서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강행군을 해가지고 네. 다크들이 좀 심해졌잖아. 이 다크 없애는데 연어가 또 좋대. 그럼 가겠어. 그래서 연어를 시켰어. 연어.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서양 식당 가면은 포크 짧은 거 긴 거, 나이프 얇은 거 긴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좋은 질문이야. 구별 법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여기에도 보면 포크가 이거는 길고 이건 짧지? 진짜 짧고 길죠. 그러면 너랑 나랑 둘이 왔잖아. 네. 키 큰 사람이 이걸 쓰는 거잖아.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지금 깨달음을 얼었어요. 되게 진지하게 얼굴형이야. 아, 네, 이거네? 너가 좀 뾰족하지, 얼굴이? 역삼각형이지? 아, 형이 더 뾰족하지. 그래, 그러면 그걸 내가지고. 네? 너가 동생만 있잖아. 내가 이런 거 넣었어. 이유 좋은데요. 매너니까, 이거. 나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지? 이제 이해 왔어. 그러면은 이제 먹으면 돼. 그걸 또 이격자 받네요. 치즈랑. 이게 진짜 궁합이 잘 맞네. 치즈랑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해서. 염소치즈는 좀 향이 좀 많이 강하지 않아요? 어, 몰랐어요, 네. 그거를. 엄청 치즈. 어, 그걸 몰랐어요. 치즈 맛 없는 냄새? 아, 이게. 화장품 아니야, 이거? 화장품으로 안 줘. 내가 먹어볼게요. 아, 우리가 너무 촌스러운 거야? 좀 전형적인 수분크림 맛인데? 화장품 맛이었어요. 아, 화장품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아, 형, 수분크림이 아니라 미스트 입에 입 벌리고 그랬을 때. 그지? 진짜 형 말이 뭔지 알았어. 스프레이 뿌릴 때 입 벌리고 숨 쉴 때. 형 말이 뭔지 알았어. 그지? 이 염소야. 아, 그거 한번 파셨어요. 염소 치즈가 이것만 먹어보자. 나. 아, 세구나. 오, 오, 어느 정도길래? 아, 염소 치즈가 세구나. 다른 분들은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 어,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어, 끝맛이 엄청. 아, 윙크하나요? 아, 어, 진짜 소름 돋아. 소름 돋는 맛. 아, 이게 맛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쌤은? 아, 아 쌈. 이쪽에 계신 카리브. 분이. 카리브. 카리브. 이제 살몬. 저 메뉴 봐봐.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오거든. 자, 카리브의 등장인물. 조연이에요, 주연이에요.
익숙한 친구가 있네? 곧 시즌 2. 잠깐만요. 곧 시즌 2. 약간 캐나다의 고수 같은 거네요. 곧 시즌 2 친구 같아. 내가 볼 땐 이거야. 감자 깬 거랑 치즈. 고트치즈를 같이 이렇게 한 거고. 식기 전에 맛을 보자. 네. 아. 저 카리브 맛 술록. 궁금하다. 그래, 궁금하다. 안 쓸래요? 혹시라도. 아니, 나이트가 전화해 주셨지. 뭐 하는 짓이야? 자, 진짜 손 많이 나. 카리브. 아, 근데 맛 표현이 솔직해서 좋다, 이 부분은. 아, 저희는 솔직한 거예요. 아, 정말 솔직한 거예요. 난 이거 소고기 같아. 소고기랑 맛이 크게. 아, 똑같아요? 비슷해요. 특유의 향이 있지 않아요? 이 등심 향이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꼬릿한 2%의 맛. 꼬릿한 거 있어. 꼬릿한 거 약간 꼬릿한 거. 꼬릿한 거 있어. 약간 꼬릿해. 연어. 네. 공격. 솔직히 나는 연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연어를 사 먹거나 찾아가서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그치? 없어요. 네. 오. 저희는 솔직합니다. 아, 맛있죠. 솔직해서. 저게 진짜 맛있는 표정. 이건 진짜 맛있다. 나 뚝뚝 깨졌어. 뭐예요? 지금 나 염소치즈랑 많이 다르죠. 그동안 먹어봤던 연어들보다 수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껍질에서 약간의 불맛, 탕맛이 100% 나요. 구웠으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아, 이게 대박입니다, 연어. 생선 살 맛이에요. 껍데기가 탁 튀겨져 있어요. 맛있네. 렌틸콩이랑 같이 먹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나씩 싹 비우겠다는 거에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기억해가면서 이 다음 먹방으로 고고싱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슴 뻥! 시야가 뻥! 뻥! 아, 나 기뻥이 너무 웃겨. 아. 야, 이거 미션 임파서블 아닌가요, 여기는? 오. 와, 헬기 타워! 진짜 위에서 보는 면 완전 품격이 다르다. 오, 개 불쌍해. 저런 걸 좋아하는 개예요. 그러지 마. 걔한테 물어봤어? 걔가 뭐야? 곱슬레이. 곱슬레이. 아니, 우리가 아니 경치가 정말 좋았던 게. 날씨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좋네. 야, 그 물도 한몫은 먹어보고 싶었는데 야, 아, 부럽더라. 여기까지 시원할 것 같아요, 배꼽까지. 저희가 그 네. 3km 정도 이렇게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서 폭포를 구경하고 좀 더웠거든요. 그때 그 마신 물이 엄지발가락 사이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엄지발가락 사이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 게 잘 기분이 기분이 딱 마시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네. 건강성이 다 데리고 다 데리고 얘를 갈 때까지 건강. 아, 그런 얘기. 이렇게 트레킹을 해서 정상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걸 한번 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뷰였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가면은. 그렇게 또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아까워요.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저는 저기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꼭 여기를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 다들 거기 캐나다에 로키 산맥을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 그 말이 왠지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머니랑 갔을 때도 근데... 곤돌라 안에서 이거 할 거예요? 해야죠, 그럼 해줘야지. 아니면 할 친구입니다. 할 친구. 해야죠, 할 친구. 선곡을 좀 어머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그때는. 예, 예. 난 참 뭐 바보같이 살았군요. 아. 자, 이제 한번 투표해볼까요? 사람을 한자로 가면은 요 스케줄대로 나는 가방을 싼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힘들잖아 이거. 자 여러분 과연 어이 필살이네요. 정말 자연으로 힐링을 했습니다. 자 네. 판정단의 선택은? 선택은? 끝자리 중요합니다. 끝자리. 아 끝자리 중요해. 끝자리 중요해. 끝자리 낮아야 돼. 끝자리 낮아야 돼. 높아라 높아라. 어? 어? 70! 아, 70! 70. 70. 뭐야 7평 동점이야? 8! 동점이야? 9! 9! 8! 6! 5! 8! 8! 6! 5! 8! 5! 8! 6! 5! 8! 아이고야. 한 표 차이니까 이제 후반에 뭐 더 재밌어지는 거죠. 아, 이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뭐 난리 나는 거죠. 네. 예, 예. 되게 자연, 대자연을 컨셉으로 나오셨는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로키 산맥이 있다면 예.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는 로키 산맥에 버금가는 대자연이 기다리고 있고 캐나다는 대자연밖에 없는 느낌? 베가스는 대자연도 있고 유흥도 있고 쇼핑도 있고 먹거리도 있다는 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랜드 캐년이 있죠. 라스베가스 쪽엔. 사실 저도 거의 가봤는데요. 오, 저 여유. 저희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라스베가스에만 음주 문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캐나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정말 네. 다양한 맥주부터 또 그들만의 밤놀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잘 담아왔습니다. 아, 자, 후반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기다. 배틀 스트림!